아쿠아프로트네이로 1차적으로 샴푸를 하고 나왔습니다. 카에 있는 C1 강곱슬용이거든요. pH 9.5짜리에다가 아쿠아프로트네이 세 펌프를 넣어서 전체적으로 도포할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그냥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열처리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한 후에 저는 다시 C1에다가, 그러니까 pH 9.5죠. C1에다가 케라틴 파워 한 펌프하고 케라틴 핫 오일, 네, 한 펌프를 넣어서 믹스했어요. 이것으로 2차 등점점을 한번 맞춰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가볍게 바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볍게 이렇게 앞전에 발랐던 환원제를 걷어내 주세요. 그리고 재도포 하는 거예요. 자, 네, 건강해요. 네, 건강하니까 부담이 없어요.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 주시고요. 신선한 환원제를 pH 9.5짜리로, 저는 강곱슬용 펌제거든요. 네, 여기다 파워하고 오일을 넣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반짝반짝하면서 굉장히 좋아요. 네, 이렇게 하고 5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연화 후에 수분 조절한 다음에 댄디펌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네. 자,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키도 있고, 그래서 굳이 여기에 이렇게 뿌리를 살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속성 아이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7mm예요. 17mm로 와인딩 하겠습니다. 자, 하나 했어요. 자, 보시면, 네. 자, 17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길게 길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두 개째 와인딩 들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19mm로 와인딩 한번 해볼게요.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수분 한번 건조하시고요. 자, 댄디펌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면서, 네,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겠죠? 자, 세 개 했어요.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뜸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됐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골든 포인트. 자, 이 부분도 피카는 봉이 길어요. 그래서 17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네, 속성 아이롱 바로 그냥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됐죠? 여기서 조금만 더. 자, 17mm입니다. 자, 피카는 봉이 기니까, 자, 수분 건조해 주시고, 봉이 기니까 그냥 길게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길게 떠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17mm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19mm로 이 부분에는 그냥 C컬펌만 하면 되겠죠? 네. 자, 네. 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자, 우측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17mm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17mm로. 네. 이 부분은 그렇게 강하게 안 놔도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C컬 정도면 되겠죠? 네. 자, 우리가 남자 펌을 하시면서 소두를 만들어야 돼요. 대두를 만드시면 안 돼요. 소두로. 대두도 소두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는 죽여주시고요. 앞뒤 짱구를 해주셔야 돼요. 좌우 짱구로 하시면 납작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뒤 짱구로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와인딩이 필요 없습니다.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17mm로 먼저 와인딩을 하겠습니다. 자, 남자 아이롱은 굉장히 쉽게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피카의 아이롱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9mm로 가볍게 C컬만 하시면 되겠죠. 네. 자, 여기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시면 아이롱 그냥 다 끝났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운펌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저 위에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와인딩 다 끝난 상태에서 밑에 다운펌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일반 우리 요만한 소자 아이롱 있죠? 빗을 딱 대세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싱글링 하듯이 네,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쫙 다운펌이 됩니다. 네, 예쁘죠? 네, 이쪽에도 한번, 이쪽 좌측에도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빗을 딱 먼저 집어넣으면 똑똑똑 떨어지죠? 자, 이렇게 네, 이렇게 하셔서 다시 한번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지금 완전 그 와인딩 끝났거든요. 예,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지금 타월로 수분 건조만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엄청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